청춘의 전성기 오늘 4부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시작합니다. 와, 정말 농구가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유지원, 서장훈과 같은 농구 스타들은 뭐 웬만한 연예인보다 큰 사랑을 얻었고요. 여고생들이 콘서트장이 아닌 농구장으로 몰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농구 열풍을 타고 농구 열풍보다 더 뜨거웠던 노래가 있죠. 자,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대만큼 두려움 이랬지만. 네, 바로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OST, 마지막 승부 노래의 주인공 가수 김민교 씨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예, 당신의 전성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네. 감사하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그때로 아, 다시 그렇죠. 돌아간 예. 기분이에요. 20년 전에 저의 전성기였죠. 네. 네. 그런데 지금도 전성기나 다름없으세요. 아니, 정말 변화가 네. 없으시고 오늘 네.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셔서 그런지 아니, 아직도 네. 청년 같으세요. 뭐. 아, 예, 아니, 네. 청년이지만. 네. 뭐, 네. 항상 이제 그 뭐냐 성격을 항상 밝게 하고요. 긍정적으로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좋습니다. 그냥. 네네. 네. 아, 그게 막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저도 에너지를 네. 받는 느낌이라서. 네. 에너지 솟는 것 같습니다. 네. 막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 마지막 승부가 엄청난 인기였는데 네. 그전에는 원래 그 강변가요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데뷔하신 거죠. 네. 1989년도. 네, 강변가요제에서 제가 그 담다디 다음 연도에 네. 옥순 80, 그 89로 나와가지고. 네, 옥순 89. 네. 네. 우리는 그, 그 80, 80을 이렇게 그, 그게 있어요. 기수가. 아.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네. 가서 이제 금상을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노래 네. 제목이 청개구리라는 그런 노래로.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수로 데뷔를 하셨는데 정작 스타덤에 오른 거는 이 그렇죠. 마지막 승부 주제곡으로. 네네. 네. 근데 원래 가수가 꿈이셨어요? 원래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옥순이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네. 홍서범 씨를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아서 가수가 된 거고 아. 원래 꿈은 제가 야구 선수였어요. 네. 네. 제가 체육을 공부하셨다고 네. 얼핏 들었거든요. 네. 체육학을 전공하신 건가요? 네, 체육 교육학과 나와 가지고요. 아. 네. 교생 실습도 나왔다 왔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 승부 이 농구 네. 드라마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되신 건가요? 뭐 어떻게 연결을 굳이 짓자면 아니구나. 예, 그건 아니고. 네. 예. 예. 예 교육학과니까 그 교생 실습 이렇게 다 나왔다 가지고 네. 그 선생님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임용고시를 안 봐 가지고 네. 예. 일단 살인만 지금 많이 하더라도 네. 예, 살인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아, 그때 예. 만약에 그 체육 선생님으로 여학교에 만약에 가셨다면 뭐 아. 엄청난 인기였을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여학교에 그 발령이 났었어요. 났는데 네. 제가 주면 하필이면은 그 여학교에 발령 나기 한 달 전에 저희 팀이 그 옥순 89 옥순에서 그룹을 한번 이렇게 그 여학에서 그 공연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공연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은 오케이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큰일 난다. 어머나. 보면은 난리 난다 난리 나. 그래서 안 된다. 애들이 공부 안 할 것이다. 선생님 예, 때문에. 예, 안 한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팀이 아주 거기 가가지고 아주 진짜 공연을 멋지게 좀 해주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때문에 여학교를 못 갔어요. 아유 아쉽다. 엄청 아쉬웠죠. 네. 아니 그 여학생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선생님 하셨어도 뭐 못지않은 인기를 네. 누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의 그 OST 곡을 네.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때가 1990년도 94년도 예, 예. 1994년도에 네. KBS 10대 가수상도 받으셨고. 네. MBC 7대 가수상. 아, 상을 다 휩쓰셨어요. 네, 일간 스포츠 골든디스크상. 뭐 그 네. 당시는 뭐 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신의 그 전성기인데 네. 그 당시가 저의 전성기였지 않았나. 네. 그때가 네. 몇 살이셨죠? 그때가 29인가 그랬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김건모 씨 핑계하고 같이 저하고 그 데뷔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요톱텐에서 김건모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핑계하고 같이 이제 5주 연속을 받고 네. 그 친구는 이제 내려오고 저하고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그래가지고 제가 5주를 받았습니다. 아, 김건모 씨는 내려오고 이게 네. 중요한. 네. 그러니까 5주를 받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네네. 내려오고. 아, 네. 아 그런 거구나. 네. 와,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네. 그 당시는 그렇게 그 TV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게 그 3, 4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진짜 독보적이었죠. 네, 막 그 길거리 나가면은 그 길보드 차트라고 있잖아요. 길보드 차트. 네, 거기서 네. 그냥 음악이 나오고. 네. 네. 너무너무 하여튼 밖에 나가면 제 음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진짜 그 피부로 그런, 아, 이게 히트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네. 그때 그 드라마도 엄청났잖아요. 뭐 장동건, 심은아, 네. 손지창, 이종원 뭐 당대 내노라 하는 그야말로 하이트 네.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스타들. 그 당시 그 심은아 씨가 네. 거기서 그 처음으로 그 저기 뭐 데뷔를 하셨어요. 네. 심은아 씨가 거기서 일약 대스타가 되셨었죠. 네. 네. 그 배우들하고도 뭐 교류가 있으셨나요? 아니 그 당시 배우는 배우, 가수는 가수 뭐 이런가요? 네, 네. 그 당시 그 장동건 씨하고 네. 심은아 씨하고 같이 이렇게 좀 뭐야 또 누구더라? 이종원 씨와 같이 이종원 씨, 예, 예. 네. 같이 밥도 한번 먹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만이었죠. 네. 또 분야가 다르니까. 예, 예, 예. 예. 아, 그때 그 마지막 승부 그 노래. 그 굉장히 그 남자가 부르는 거지만 맑고 네.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소리가. 네, 네, 네. 맞나요? 제 느낌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노래 자체도 좋았고. 예. 그리고 그 드라마가 그 뭐냐, 그 스포츠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좀 힘차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 그렇죠. 가사가. 네네, 아직까지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가사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이런 그렇죠.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예. 에너지가 느껴져. 에너지가 느껴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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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노래 볼 때 뭐 저는 아주 그냥 막 그냥 합니다. 그냥 네. 예.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 노래 하나를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노래가 하나는 아니지만 물론 예. 그 노래 그러니까 그게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노래 가수가 노래 한 곡이란 그 대히트곡을 내기가 참 엄청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김문국 씨 이후로 노래 한 곡으로 10대 가수 받은 두 번째 같습니다. 아, 노래 한 곡으로. 예. 노래 한 곡으로. 예. 네. 그것도 좀 기록에 남길 만한 그렇죠. 일이죠. 아, 그럼요. 네네. 예, 노래 한 곡 가지고 10대 가수 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최소한 한 두세 곡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노래방에 저도 가끔 가는데 네. 그 노래 가끔 부르기도 하고 많은 네. 분들이 또 즐겨 부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노래를. 예. 자, 지금 7770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일하는 중에 문자 보내요. 제 전성기를 깨우는 20년 전 추억의 일부를 함께하는 김민교 씨가 나오셔서 바쁜 와중에 얼른 문자 보내요. 아,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밝은 목소리 들으니 더욱 추억이 새롭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힘이 납니다. 네. 이런 게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0410님. 저 중학교 때 정말 농구장 열심히 다녔었는데 가면 매일 마지막 승부 노래가 농구장에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그 서자원 씨가 요즘에 좀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네.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제 노래 많이 나오고 네. 요즘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20대 분들도 좀 가끔 아시더라고요. 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많이 아는 분들 있어요. 저도 네. 젊은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좀 어울리다 보면 네. 이제 따라도 잘 부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좋아요. 네, 노래가. 네, 네, 네. 네. 막 근데 이제 물론 고음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흥이 겹고 하니까 5791님 요즘도 라디오에서 마지막 승부 종종 듣는데 네. 2017년에 흘러나오는 마지막 승부를 들으시면 아 2017년도에 네. 그 이제 마지막 승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걸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유, 이 가수들은요 네. 자기 노래가 그 라디오에서 딱 이게 오면은요 그 전율을 느낍니다. 네. 아,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 23년 전인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마지막 승부란 노래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이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니까 네. 가수는 몸들 바를 모르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또 우리 애청자분들도 즐겨 이렇게 듣고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네. 또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럼요. 네. 살아가면서. 그럼요. 그 노래가. 삭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네.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 해가지고 맞아 이 노래가 94년도는 내가 뭘 했었지 이런 추억의 그런 것도 그럼요. 예, 다시 또 이렇게 네. 예, 갈 수 있고 자 혹시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딸만 드립니다. 아 혹시 몇 살 정도 됐어요? 예, 지금
첫째는 22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다 컸네요. 네. 그러면 우리 따님들이 네.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죠. 아, 다 알고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네. 그 노래가 옛날에 인기 있었어도 요즘에 안 불려지는 노래들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 승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TV에서 이렇게 그 제 노래가 이렇게 딱 넘으면 아빠 노래네 이러고. 네. 아, 그럴 때 또. 네. 좀 아직 뭐 좀 약간 우쭐해지죠. 예. 그럴 만해요. 그래도 되셔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좀 어느 날 좀 활동이 갑자기 뜸해지신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그 좀 계속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전성기를 갔다가 제가 좀 몸이 좀 아팠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그 좀 장르를 좀 약간 좀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일편단심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다가 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좀 주춤해가지고 좀 쉬었었죠. 아, 몸이 많이 편찮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성격이 항상 밝고 네. 그런데 그때 위암이 좀 찾아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네. 초기에서 좀 발견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좀 그 위에 좀 70%를 좀 절제했어요. 아, 그 후로 얼굴에 딴 데는 살이 찌는데 얼굴은 살이 안 쪄요. 네. 그렇게 먹어도. 아, 그때 참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막 절정기에서 네. 그런 시련 아닌 시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셨는지도. 아, 근데 그 당시는 네. 진짜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뭐 항상 이것도 나한테 뭐 이렇게 좀 그 뭐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잘 지금 이렇게 뭐야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이 저희 이제 가족들. 네네. 네. 가족들하고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좀 힘들어했었는데 네. 다행히 뭐 아까도 제가 좀 얘기했다시피 좀 초기에 좀 발견해가지고 좀 네. 전이가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 잘 고쳤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몇 년 전 한참 그게 전이죠. 그게 2006년도 1월 10일이니까 네. 지금 뭐 11년째인데 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야 네. 또 이제 암이 뭐 그래도 완치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높아졌잖아요.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중장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병으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투병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민교 씨 다 극복해내시고 지금 너무 활기차고 건강해 네. 보이니까 네. 저도 네. 정말 기분이 좋은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네. 혹시 그런 이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께 네. 좀 좋은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 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좀 생활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한테는 그 스트레스가 다 무조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한 귀를 빨리 듣고 빨리 좀 잊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항상 좀 긍정적이고 좀 밝고 좀 많이 좀 웃으세요. 네. 네, 좀 웃는 게 건강에 네. 많이 좋고. 네. 네. 그래야지 뭐 그냥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그냥 좀 안 좋더라고요. 아, 정말 옛말이 맞아요. 네. 웃으면 복이 오는 그러니까요. 거고 잘 네. 웃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우리 네. 김민교 씨와 함께하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진심원 씨가 가수 네. 진심원 씨가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는 네. 신곡 내시면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셨거든요. 진심원 씨하고 저하고 강변가 이제 데뷔 동기예요. 네, 친구신가 봐요. 네. 되게 친하신다 그러면서 엄청 친하죠. 네, 진심원 씨가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보다는 또 김민규 씨 얘기만 하면서 김민규 씨 아내분 또 칭찬을 그렇게 아끼질 않으셨어요. 저 와이프하고 진심원 씨하고 친구예요. 네, 내조를 네. 참 잘하는 분이에요, 네. 아내분이. 그래서 이번에 그 신곡 있잖아요. 네. 신곡이 나왔는데도. 그 자켓 사진도 그 노래 가사가 좀 그 좀 가사말이 네. 약간 좀 이렇게 부부 쪽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의미를 두자. 네. 그래서 뭐 형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보다 이왕이면 형수님만 같이 찍자 그래가지고 네.
진심원 씨 때문에 와이프가 같이 찍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신곡 발표하신 예, 그 예, 예, 자켓에. 예. 네. 제가 이 신곡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네네. 자세하게 또 나누도록 하고요. 네. 지금 우리 김민교 씨 오랜만에 방송 저희와 함께 뭐 저희 프로그램 처음이신데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또 노래 라이브 무대를 기다리고 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라이브로 마지막 승부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네. 있으시죠? 네. 마지막 승부 라이브 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신나면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여러분, 힘찬 에너지, 소리 한번 크게 소리 질러! 예! Yeah.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힘이 들면 그대로 만차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의 한숨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버티는 안에 내겐 꿈이잖아.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얻고 또 잃는 것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방황했던 날도 많았었지. 힘이 들면 힘이 들면 그대로 만차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네 처음을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자니 우리 삶엔 한숨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그날까지 버티는 안에 내겐 꿈이잖아. 네 전부를 거는 거야. 네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자니 우리 삶엔 한숨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버티는 안에 내겐 꿈이잖아. 너무 멋지십니다. 야, 역시 대단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와, 정말 오늘따라 유독 저희 보이는 라디오 아닌 것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민교 씨의 네. 그 춤추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와, 더불어 몸치인 저까지만 흔들게 만드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밖에 지금 네. 저희 YTN 그 네. 여자 PD들이 지금 아, 김민교 네. 씨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근무 안 하고 달려와서 지금 밖에서 춤춘 거 보셨죠? 막 박수 치면서 춤추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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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788님 문자 주셨는데요. 삼각관계에서 술로 마지막 승부를 했네요. 제가 져서 여자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1994년이었어요. 어머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집니다. 야, 이런 또. 네,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나오면은 그 당시 추억들이.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 네. 그래가지고 참 아주.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여자친구를 떠내보냈던 그런 약간 마음 아픈 추억을 담고 계신데요. 자, 우리 노래 가사처럼 이 노래 가사 이제 시작이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마지막에 비로소 웃는 그날까지 네. 포기는 안 해. 네. 네.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 네. 네. 아, 요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지금 1240님. 아, 농구 안 한 지 정말 오래됐네요. 이 노래 들으니 농구하고 싶어져요. 하셨어요. 우리 김민규 씨는 농구는 잘하십니까? 아, 농구만. 뭐 체육학 전공하셨어요? 네, 농구만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딴 건 다 잘하고.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죠. 아, 네. 농구만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 드라마에 부른 노래가 이렇게 대박을 쳤으니.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아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새로운 그 신곡이 그 요번에 네. 올해 발표된 거죠? 네네. 몇 월이었죠? 6월달 아, 정도 나왔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랜만에 신곡 내신 건가요? 아, 이게 한 4년? 아. 예, 예, 4년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도 2005년도에도 한번 트로트로 이제 변신을 네, 살짝 했습니다.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이 새로운 노래도 신곡도 예. 약간 트로트. 그럼요. 예. 예. 이 노래는 이제 정통 트로트고요. 네. 진시문 씨가 저한테 직접 작사를 하셔서 저한테 곡을 주셨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와.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CD를 보고서 이 안경 쓰신 여자분은 누군데 같이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저희. 예.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너무 네. 멋지셔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 김민규 씨의 신곡 CD의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와 너무 부럽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제.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신곡은 예. 이제 발표하신 이번에 6월 말 7월 초에 발표가 된 이 노래는 네네. 잠시 후에 또 그것도 생음악으로 들려주실 네네네네. 수 있죠. 네네. 네, 우리 라이브 무대로 오늘 만끽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규 씨의 그 시원한 그 락. 마지막 네. 승부 같은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셨던 그 팬들은 네. 이 트로트로 변신한 김민규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수로서 음악에는 좀 장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기한테 만약에 그 이 노래도 맞고 이 노래도 맞고 하면은 저는 다 한번 이렇게 다 이왕이면 다 소화하는 게 더 잘하는 가수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네. 네. 뭐 명필이 붓갈이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무대에 섰을 때 옛 생각도 많이 나면서 감회가 새롭고 와 이제는 또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겠다라는 느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신곡 발표하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곡을 네. 발표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일단 그 마지막 승부란 노래도 노래 가사 한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랑을 의리란 노래도 그 진시문 씨가 저한테 그 곡을 줬을 때 그 2절 가사 보면은 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이 최고야. 네. 미안하고 고맙고 네. 죄송하고 네. 사랑하고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네. 뭘까? 사랑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의리였구나. 아. 여기서 제가 이제 딱 줬을 때 이 필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은 의리. 네, 사랑은 의리. 그래서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신문아. 네. 이 곡을 나한테 줘라. 네. 그래가지고 신문이가 안 그래도 저한테 곡을 주기로 했었는데 네. 아,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너무 그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저 이제 마지막 이번에 이제 그 사랑은 의리라는 네, 곡을 네. 저희가 라이브 음악으로 청해 드릴 텐데 노래 듣기 전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이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네, 네. 계획이라든가. 아, 네. 계획은요. 가수는 딴 것보다도 이 자기 신곡이 나왔으면은요. 좀 제 노래를 좀 많이 좀 이게 뭐야? 사랑해 주시고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아주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금방 받았어요. 왜냐하면 문자가 지금 막 왔는데 네. 6432님은 아마 김민규 씨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6432님께서 민규 형님 어젯밤에도 어머니 병간호하시고 오늘 아침 생방송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이브의 황제 김민규 화이팅 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어디 네, 편찮으신가 봐요. 네, 좀 편찮으셔서 이제 끝나고 또. 가야 돼. 그럼 네. 어머님께도 또 네.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네. 방송 중에 전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엄마, 예, 좀 뭐, 조금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뭐야,
편찮으시지만 항상 주위에서 엄마를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좀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요. 항상 힘내세요. 네, 엄마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네. 어떤 그 응원의 메시지보다 우리 네. 어머니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8897님이 마지막 승부가 슬램덩크 강백호 주제곡이 아니었군요. 전 슬램덩크의 주제곡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셨는데요. 네, 마지막 승부 우리 김민규 씨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1201님 김민규 씨에게 그런 투병 시간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정말 활발한 활동 앞으로 기대할게요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제가 지금 노래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강도 회복하셨고 또 가수로서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데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신곡 사랑은 의리 네. 라이브로 또 한번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랑은 사랑은 의리였구나 사랑은 의리였구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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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힘들 때도 당신과 딱 붙어 살았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리였구나 당신이 없으면 허전한 마음 당신만 있으면 편안한 마음 주름살 늘어가도 흐리는 닮지 않는다 친구처럼 애인처럼 손잡고 살아가고자 죽는 날까지 당신만 사랑해 사랑은 결국 의리였구나 사랑은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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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이 최고야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아, 그 가슴 바로 의리였구나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주름살 늘어가도 그리는 닮지 않는다 친구처럼 애인처럼 손잡고 살아가보자 죽는 날까지 당신만 사랑해 사랑은 결국 의리였구나 사랑해 의리 의리를 지키자 이른 아침에 노래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 가수분들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이브로 두 곡씩이나 불러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 승부의 주인공 가수 김민교 씨 사랑은 의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2의 전성기 활짝 펼쳐나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청춘 토크쇼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김민교 씨와 함께했는데요. 벌써 끝곡 띄우면서 또 저는 마무리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민교 씨에게 그 좋은 친구인 가수 진심원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